안녕하십니까. 안녕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권리의 객체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도 물권법과 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겠죠. 물건. 자,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체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욕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물도 물건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물건이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부동산은 뭔가요? 토지 및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동산은 뭐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싹 동산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토지는 부동산이고요. 건물도 부동산인데, 수목도 뭐죠?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수막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요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사과가 열려 있다면, 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일단은 뭐죠? 부동산이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농작물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인 거죠. 따라서, 배추밭에 배추는 부동산인데, 뽑으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수목이나 농작물도 부동산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수목의 경우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할 수도 있냐면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등기된 수목,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수목은 등기가 공시방법이고, 만약에 등기가 안 됐다면 수목이나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 명인방법이 공시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죠. 일단 과실의 개념은 그냥 불로소득이다.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월급, 임금은 과실이 아니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은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립공원 입장료도 해갖고 있네요. 요도 불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요 과실은 사과나무의 사과 같은 천연 과실과 이자나 또는 지료 차임과 같은 법정 과실을 논 아니고요. 천연 과실은 누가 갖냐면 사과나무의 사과라면 딸때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분리할 때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요 법정 과실은 그 수취할 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이자나 지료나 차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물이라는 게 있죠. 일단 종물이라는 것은 주된 물건의 반대말, 종된 물건이란 뜻이고요. 근데 구별할 것은 뭐냐면 부합물과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물건끼리 달라붙었는데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는 걸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고요. 아예 분리할 수 없다. 주된 물건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갑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주된 물건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간다는 이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주된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요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도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물이면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부합물이면 당연히 그 효력이 미쳐요. 이렇게 주된 권리에 설정된 저당권이 종된
죄송합니다. 주된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이 종물과 부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권리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임차권이 있는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죠. 1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되나요? 자, 틀린 걸 쳤는데 1번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욕도 물건이고요. 3번 자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천연과실이죠. 법정과실은 그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갖게 되는 것은 뭐죠? 법정과실이고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에 귀속되는 것은 천연과실이기 때문에 3번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건물의 개수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동에 건물이 있어요. 한 개죠. 근데 아파트와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죠? 여러 개의 건물이 되는데 이러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구분해서 따로따로 소유하려는 구분 소유 의사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 행위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전유 부분이 돼요. 이렇게 전유 부분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집합 건물이 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순간 전유 부분 집합 건물이 되는 거고요. 등기나 등록은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보시면 건물의 개수는 거래 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이게 뭐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이게 뭐죠? 구분 소유 의사죠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집합 건물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임목 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 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2번입니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채물, 자연력이죠.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채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X고요. 유채물, 관리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것은 유채물이지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유채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X가 되죠. 3번 피상속인의 유채유골은 재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재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유골에 관한 소유권은 제사 주재자 정손, 장손에게 승계가 되겠죠. 4번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수확 경작한 수확계 보리예요. 자, 보리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고요. 또 부합하지 않기 위해서 명인 방법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 귀속한다. X가 되는 거죠.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X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은 뭐죠? 특정물, 불특정물이죠. 이 대체물, 불대체물은 물리적 구조, 거래 관념에 따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X가 되네요.
3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료나 차임이 떠오르시겠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자,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하는 거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당권은 한 필지 토지 한동의 건물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죠.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X죠. 천연과실은 딸 때, 분리할 때 권리자에게 귀속되죠. 4번, 농작물은 절대로 뭐죠? 부합하지 않고요. 명인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의 경작제에 비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쳐요. 물론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5번, 주무리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X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농작물은 귀속 구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항상 누구 거가 되죠? 경작자 거가 되니까. 2번, 농작물을 관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수목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동산으로 본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렇지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5번도 맞는 지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5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은 반복적이, 1번은 이거 편집 잘못이죠. 죄송합니다. 요 1번부터 5번까지죠. 답은 뭐죠? 1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 우리 민법은 뭐라 규정하고 있냐면,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쳐요.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물론 무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것은 다 누구 거냐면 토지 소유자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것이 흙이든 돌이든 온천수든 지하수든. 자, 이런 얘기죠. 자,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면 안방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방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니까요. 화장실권 이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화장실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니까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땅 속에 있는 독일이다, 흙이다, 지하수다, 온천수다 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수든 온천수든 돌이든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1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X.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법정과실이 뭐냐?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을 말하고요. 물건은 뭐냐?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요. 4번, 독립된 부동산 건물이죠. 자, 건물이 되려면 최소 뭐가 필요하냐면 기둥과 지붕과 외벽, 주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저당골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했어요. 독립성을 갖지 못했다는 말은 원래 부동산에 뭐가 됐다는 얘기죠? 부합이 됐다는 얘기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고 종물에 미침으로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 답은 1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아,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요. 자, 동산끼리 부합했어요. 자, 요건 우리가 소유권에서 정리할 건데,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고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권리 능력은 우리 민법상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인정되죠. 따라서 반려동물, 동물은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반려동물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죠. 3번, 반복적이고요. 4번, 건물의 개수. 자, 전유 부분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죠. 등기 등록은 필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 독립성과 소유자의 의사, 구분 소유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되거든요. 물론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요 문제 답은 1번이네요. 7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된 물건을 처분하면 종된 물건도 쫓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요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간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할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침으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종물은 주문에 처분한다는 민법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입니다. 자, 만약에 결합이 됐는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그것은 부합물이거든요. 따라서 유류 저장땡권은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에요. 4번.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땡크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 종물이다. X죠.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인 거죠.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치죠. 물론 설정 전인지 후인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5번 주물이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8번입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물건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경제 효용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2번, 종물을 주문의 처분에 따라 허락한 민법 규정과 강행 규정이다? X죠. 따라서 특약으로 종물만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물과 종물의 권리는 권리 상호간에 유추 적용될 수가 있고요. 4번, 천연과 실이 뭐냐?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누가 과실을 갖느냐 문제는 시험에 참잘 냅니다.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인도 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하냐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 판례 하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죠.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요.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과실 수취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한다. 맞는 지음이 되겠죠. 9번입니다. 종물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책상과 의자는 별개의 물건이죠? 맞네요. 2번, 횟집이 나오고 수족관 건물이 나와요. 물론, 요 수족관 건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횟집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분리되더라도 존재 가치가 없으면 그걸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2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가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 되고, 무슨 말이죠? 부합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동산이 필요 없다. 무슨 말이죠? 부동산도 뭐가 될수 있어요? 종물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입니다. 물론 이 정화조는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겠죠. 4번.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왜요? 부합물이니까. 5번.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1번, 반복적이죠. 종물을 주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물건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건의 소유자 그 물건의 상용에 공약이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했어요. 그럼 이거는 부합물이죠. 그죠?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X. 부합물이지. 뭐가 아닙니까? 종물이 아닌 거죠.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기준은 권리 상원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유추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본체 소유자가 본체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종물일 테니까 본체의 종물이 될수 없다.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부합물이지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종물이 될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반복적이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12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반복적인데요. 요 문제 답은 4번이거든요. 자, 종물이 되려면 자신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속시켰더라도 그것은 종물이 아니거든요. 4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누구라고요? 타인 소유죠? 그러면 종물이 아니니까 저당권이고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5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사용권에도 어떻게 미치죠? 따라서 저당권자 경매라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5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은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3번입니다.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물건의 사용대가, 뭐가 떠오르시나요? 차임, 지료가 떠오르시나요? 차임, 지료는 뭐가 되죠? 법정 과실이니까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물건도 법정 과실이다. 맞는 점이죠. 니은번,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니은번,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가 되죠. 자, 천연가실은 누가 왔습니까?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죠. 따라서 니은번, 천연가실은 그 건물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술취할 권리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 법정과실은 어떻게 되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이죠. 따라서 법정과실은 술취할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에 비율로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 따라서 기역 리을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14번입니다.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일단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에요.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동산이겠죠? 강제 통용을 상실한 주화, 뭐, 거래할 수 없더라도 주화는 부동산이니까 뭐죠? 동산이겠죠? 근데 니은번, 땅 속에 있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입니다. 토지의 일부 부동산인 것이고, 다리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면 뭐가 되죠? 부동산이겠죠? 따라서 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디귿해서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15번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죠.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자, 종물이 되려면 자신의 소유물이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수 없다. 맞네요. 2번. 유치권자 과실 수취권이 있고요. 수취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률은 권리상호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X. 권리끼리도 적용이 돼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수인. 자, 매수인 과실을 수취하는 방법은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이후에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주물 소유자의 소유자, 사람이죠.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맞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뭘 합니까? 권리 변동 및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관한 것까지 접근하게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